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경북 청송군 주황산면 상팽리에 있는 대전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대전사는 신라 문무왕 12년 672년에 의상대사가 창건한 사찰입니다. 이곳이 주황산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중국 당나라 때의 주왕이 이곳에 피신해 와서 머물던 곳이라 주황산이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그의 아들이었던 대전도군이 이곳에 있어서 대전사라는 사찰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주황산에 있는 대전사와 백년암과 주황암 중에 대전사와 주황암을 탐방해 보는 시간을 지금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대전사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사찰이 대전사인 것 같습니다. 들어갈 때 여기에 출입 관련해서 있네요. 시간은 9시에서 18시 되겠습니다. 자, 이곳에 주봉, 용추폭포, 주황암 등이 있습니다. 등산 가는 길은 이곳이고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보이는 곳이 바로 기암입니다. 대전사의 범정루입니다. 종이 주황산 대전사라고 되어 있고 깔끔하네요. 범정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범정루에 올라서 기암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대전사도 쭉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누각들이 쭉 가의 가장자리로 있네요. 저기도 별채가 있습니다. 해록당인가요? 정진하는 곳이네요. 대전사 종무소이자 수월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로도 별채가 있는데 여기는 아마 숙소 같아요. 또 뒤쪽에 거처하는 곳과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수월당이죠. 수월당에서 왼쪽으로 가면은 영진전이 나오네요. 영진전. 영진전 내의 모습입니다. 명부전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부전에 들어가 봤습니다. 명부전 바로 옆에는 산령각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산신각이란 뜻이겠죠. 산신을 모시는 정각입니다. 청석탑 앞에 와 있습니다. 분향한 곳이 양쪽에 있고 석탑이 아랫부분은 오래되어 보입니다. 중간에 어디 기록은 따로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삼청석탑의 모습입니다. 대전사에 있는 삼청석탑. 중간에 아마 새 것이 있는 거 보면은 저 조각이 중간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대웅전으로 가봅니다. 신라 문무왕 대상대사가 창건한 대전사 보강전입니다. 보강전 내부의 모습을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강전, 대웅전을 보면은 그 옆으로는 관음전이 있네요. 이곳이 대전사의 관음전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주부를 모신 곳이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관음전이 되어 있습니다. 관음전의 모습을 쭉 봅니다. 관음전 뒤에도 두 개의 건물이 더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안내가 없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관음전 뒤에 있는 또 다른 건물입니다. 여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의 숙소인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대전사를 쭉 봤습니다. 공략하는 곳이네요. 여기 자료가 쭉 다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사를 쭉 둘러봤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 보이는 곳은 장군봉과 백년암 가는 길입니다. 이곳이 현재 공사 중이라 지나가지 않고 주황암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군봉과 기암이 보입니다. 이곳은 대전사에서 바라보는 주황산의 기암의 모습입니다. 이곳은 대전사에 있는 부도입니다. 부도 4개가 있고 굉장히 오래되어 보입니다. 지금부터는 주황산에 있는 주황암을 탐방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네, 하겠습니다. 주황암 가는 길이고요. 여기 이제 뭐가 나옵니다. 900m 돌았어요. 왔을 때는 주황굴이 200m면 여기에 자 주황굴 가는 길에 이렇게 대전사 주황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전사가 나오는데 여기는 대전사의 주황암, 나안전, 후불탱화 그렇게 되어 있고 주황암이 있고 주황굴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아마 주황암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전사의 주황암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고요. 주변에 이렇게 있고요. 이 완전 산에 있습니다. 나안전 종무소도 여기 또 있네요. 들었으면 이렇게 거대한 돌로 되어 있고요. 저기 주황암인가요? 여기 나안전이 있고 여기 이제 종무소네요. 여기 이제 지금 대전사의 주황암에 오면은 이렇게 나안전이 있고 주황암이 있고 주변이 이렇게 거대한 바위로 둘러싸여 있고요. 주황암 나안전이 저 위에 있어요. 계단이 쭉 있고 돌로 되어 있습니다. 저기 풀상이 하나 있어요. 저 뒤쪽에 또 산신각처럼 하나 있네요. 여기가 나안전입니다. 네, 문을 다 개방해놨네요. 나한전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주황암의 나한전입니다. 또 뒤쪽에도 산신각과 칠성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큰 산중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로 이곳이 산신각입니다. 뒤로 주황암에 칠성각이 있습니다. 이제 칠성각이고요.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칠성각입니다. 오늘은 경북 청송군에 있는 주황산의 대전사와 주황암을 찾았습니다. 천년 고찰로서 오래된 삼층 석탑과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간직한 주황산의 신비로움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